거침없이 성종의 잘못을 비판하는 신하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손순효가 있었는데요. 손순효는 문과에서는 어떠한 인재가 뽑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신이 보기에 오늘 뽑힌 무사들 중에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인재 양성을 게을리하여 이렇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종의 대답은요? 그대 말대로 내가 게을러서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줍니다. 이 손순효가 성종에게 얼마나 이렇게 기탄 없이 나쁘게 얘기하면 심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하루는 성종이 용상에 올라와 있는데 손순효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임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용상 밑에 있는 계단에 성종 가까이에 걸터앉아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가 아깝습니다.